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도 바울,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 그분이 그 다음에 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이 금년 한 해 우리 삶의 현장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내 소원을 위한 열심입니다.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열심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그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시체되지 않고 반드시.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있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랍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요? 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